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서부학교군의 일반 고등학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부학교군의 일반고는 서대문, 은평구, 마포구에 위치한 일반고를 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후기고라고 일컬어지는 고등학교들입니다. 이 고등학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요. 하이인포 보이시는 사이트 있죠? 여기에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어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렸던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사이트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일반고가 많기 때문에 그 일반고에서 꼭 알아야 할 그 포인트만 잡아서 비교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요, 꼭 사이트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은 남녀공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명지고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명지고는 여학생 수가 243명, 남학생 수가 160명으로 1학년 총 학생 수가 430명이었습니다. 작년 2019년 기준이고요. 과목별 표준 편차는 2019년 기준으로 국어가 1학기 성적이에요. 이거 하이포 사이트 들어가시면 그 성적 확인하는 곳 있거든요. 그곳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방법을 잘 모르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전에 자사고 영상들 한 개만 참고해서 보시면 어디 들어가서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국어가 17.5%, 수학이 17.9%, 영어가 21%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반고들 같은 경우는 20%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다음에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 10%에서 또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런 표준 편차에 대한 어떤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전 자사고 영상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어가 17.5%, 17.9%, 21% 그러면 뭐 일반고에서는 보통 수준인 거예요. 이 정도 수준으로 문제를 내시거든요. 졸업생 진로 현황 같은 경우는 대학 진학이 39.8%인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좋은 대학, 우리가 생각하는 스카이나 뭐 그 1급 상위권에 있는 대학들 뿐만 아니라 중위권, 하위권, 인서울에 있는 이제 모든 대학 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4년제까지 다 포함한 진학 퍼센티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퍼센티지를 보시고선 아, 이 학교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많이 보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는 학교에다 전화하셔가지고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물론 좋은 자사고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자사고 그 사이트 아래다가 지난 뭐 서울대 몇 명 갔는지 이런 거 링크 걸어드리기도 했는데 일반고 같은 경우는 서울대에 가는 게 대부분 한 명, 두 명.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보낸 학교들도 있기는 해요. 그래도 많이 보낸다고 해도 뭐 네 명, 뭐 이 정도 선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세한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보냈는지를 확인하시려고 그러면 꼭 학교에 전화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시기 바래요. 그 다음은 가재울 고등학교인데요. 가재울 고등학교는 여학생 수가 112명이고요. 남학생 수가 104명으로 총 학생 수가 216명이에요. 학생 수가 남녀공학치고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요. 과목별 표준 편차는 국어가 23, 2학기 때 11.3, 수학이 22.3, 2학기 때 25.8, 영어가 26.1, 2학기 때 16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되게 차이가 좀 나기는 해요. 그 국어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이때 1학기 때는 그나마 이게 1학년 1학기 때라서 조금 선생님들이 문제를 조금 조정을 하셨나봐요. 난이도를. 그 다음에 2학기 때 조금 어렵게 내신 걸로 보여요.
학생들이 정말 곡소리가 났겠네요. 그 다음에 졸업생 진로 현황에서 봤을 때 대학교 진학이 40.5%인데 이게 40.5%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한 수치는 학교에 문의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보시면 중위권 대학하고 하위권 대학을 많이 치중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위권에 있는 뭐 연대,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 뭐 그런 좀 위쪽에 있는 서강대, 뭐 한양대 이런 데는 실은 많이는 못 보내요. 학생들을 대부분 진짜 손가락에 꼽을 만큼만 한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이렇게 보내는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일반고에서도 의대 가는 학생들이 꽤 됐어요. 물론 직윤을 통해서 의대 가는 학생들도 있기는 하지만 지방에서도 그걸 통해서 이제 서울대나 또는 이제 상위권 대학을 노려보기는 하죠. 근데 직윤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학교에서 딱 정해진 인원이 있어요. 그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다음에 좀 더 다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학교 각각의 표준 편차, 제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보셨으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게 표준 편차 부분이에요. 하고 그 다음에 학생 수,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학교들은 대부분 서대문구, 은평구, 마포구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들이니까 다 거주지에서 거리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종고는 은평구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선종고 같은 경우는 과학중점 학교로 되어 있어서 여학생이 209명, 남학생 수가 174명, 1학년 총 학생 수가 383명입니다. 과목별 표준 편차는요. 국어가 13.9, 17.2, 2학기. 왼쪽에 있는 게 1학기고요. 오른쪽이 2학기예요. 국어는 수학은 13.0, 12.6%, 영어는 18.2%, 20.6%. 이게 확실히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학생들이 국어 때문에 국어 성적이 정말 많이들 안 나와요. 생각보다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고 이런 표준 편차 이렇게 보셔가지고 본인이 학교를 이쪽을 가려고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미리 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어디까지 준비를 해놓고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좀 잘 짜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단순히 자사고나 특목고를 가지 않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만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어떤 전략으로 공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시간을 얼마나 분배를 하고 할 건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짜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실은 주변에 있는 선배들이나 아니면은 그렇죠. 공부를 잘했던 선배들한테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고요. 또는 자녀분 뭐 누나나 형이 있다고 그러면 누나 형 보면 실은 답은 좀 나와요. 아, 저 정도로 저렇게 공부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아, 이건 비아냥되는 소리가 아니라요. 어느 정도 그 기준점을 찾는 데 있어서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졸업생 진로 현황 같은 경우 이게 선전고등학교거든요. 과학중점학교라서 1학년 때 실은 학생들이 과학중점 반으로 들어가는 학생이 있고 일반 반으로 들어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과학중점 반도 일반 반으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이동 신청 받아주는 기간이 좀 짧기는 하지만 학기 초에 잠깐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 과중 온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된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일반 반으로 충분히 옮기실 수 있어요. 또한 일반고 학생들도 일반 반 학생들도 과중 반으로 옮길 수 있고요. 그래서 53.4%라고 상당히 이렇게 그 강북에서는 되게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진학률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선전고등학교였고요. 지금은 상암고예요. 상암고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여학생이 186명이고 남학생 수가 74명이에요. 1학년 총 학생 수가 260명으로 이게 딱 보셨을 때 남학생한테 많이 불리하겠다 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성향이 남고에 맞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남녀공학에 왔을 때 특히나 이렇게 여학생들이 많은 학교에 오면은
아무래도 좀 불량감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선정을 하실 때 학생 수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가 남학교에 적당한 친구인지 또는 여학교에 적당한 친구인지 또는 남녀공학을 가는 게 좋을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해요. 과목별 표준 편차는 국어가 18.8, 24.4, 수학이 1학기 때는 22.5, 25.4, 2학기 때 영어는 24.0, 27.6%를 나타내요. 이렇게 딱 보시면 이제 표준 편차도 이제 계속 보시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일반고라고 하더라도 표준 편차가 확 낮은 학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학교들은 확실히 그 학교 상위 학교를 많이 보내는 퍼센티지가 높기는 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면 금방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졸업생 진로 현황도 34.3%, 지금 이게 상암고였어요. 상암고도 그 비교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되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원을 많이 해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어디 가서 하이인포 들어가셔서 확인 꼭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은평고인데 은평고는 딱 보이시는 것처럼 은평구에 위치한 고등학교예요. 그래서 여학생 수가 91명, 남학생 수가 82명이어서 1학년 총 학생 수는 173명이에요. 과목별 표준 편차는 1학기에 23.7, 국어, 수학이 24.8, 영어가 23.2%예요. 일반고 치고 요즘에 일반고 치고 좀 높은 수치를 표준 편차가 높은 편이에요. 이런 경우에 졸업생 진로 현황 보시면 대학 진학이 37%라고 나와서 이전에 봤던 상암고하고 그렇게 큰 차이 안 나는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학교에 전화해 보시면 학교로 학생들이 어느 대학을 갔는지를 보시면 또 금방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대학 진학 퍼센티지는 비슷한데 상위권 대학을 많이 간 학생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위권, 하위권 또는 지방대를 많이 간 학생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진관 인데요. 은평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학생 수는 136명, 남학생 수가 133명, 1학년 총 학생 수가 269명이고요. 자, 근데 은평구 쪽 학교나 일반고 같은 경우도 또 하나 더 유념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교 폭력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그것도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폭위가 많이 일어나는 학교라고 그러면 실은 확실히 환경이 좀 불안정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학생들이 계속 그런 부분에 많이 연루가 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거는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건 어떻게 확인을 하냐고요?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하이인포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아실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다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교육청에다 전화하셔서 문의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학교가 그 예를 들어서 그런 학교 폭력 관련해서 일어난 횟수, 폭대위가 몇 번 이렇게 되었는지 알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알려주실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다 알죠. 이게 학교가 어디가 지금 어떻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유념하시고요. 표준편차가 진관고 표준편차 보면은 국어가 17.8%, 20.9% 2학기에 수학이 22.6%, 23.1%, 영어가 22.4%, 23.6%로 봤을 때 보면 조금 이게 난이도가 국어 같은 경우는 조금 난이도 있다가 2학기 때는 그냥 다시 올라갔는데요. 퍼센티지 보시면 좀 감이 오실 거예요. 이거를 왜냐하면 뭐 좋다 나쁘다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표준편차 계속 비교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어디를 보내야 될까. 그리고 이 학교 보낼 때는 예를 들어서 이 학교가 아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 보셔야 돼요. 학교 가서 생활을 잘 못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아무리 부모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 학교가 이 친구한테 베스트라고 하셔도 그 학교가 최선이라고 할지라도 자녀하고 충분하게 대화를 나눠보셔야 돼요.
특히나 남학생들은 물론 남학생 여학생 다 그렇지만 이 부분 유념하시고요. 대학교 진학은 33.5%예요. 자, 학교 대학이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방에 있는 대학을 얘기하는 거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신도구는 아시는 것처럼 예. 은평구에 위치하고 여학생이 95명, 남학생 수가 101명으로 총 196명이에요. 1학년 학생 수, 작년 2019년 기준입니다. 과목별 표준 편차는 국어가 23.2%, 23.7%, 수학이 25.3%, 23.7%, 영어가 26.5%, 26.6%. 전체적으로 조금 표준 편차가 20점에서 더 위로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대학 진학은 38.7%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졸업 진로 현황이 그러면 이거를 학교에다가 정확하게 물어봐야 된다라는 건데 그래도 기준점은 돼요. 일단 대학 진학을 많이 보냈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학교에서 그만큼 신경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학교에 그만큼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퍼센티지가 높다라는 건 그걸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뭐요? 그렇죠. 학업 분위기가 그래도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부분을 확인하시라고 이거는 보여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걸로 인해서 아, 이 학교 좋은 학교 많이 보낸다? 이거 측정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 고등학교. 지금까지는 남녀공학을 봤고요. 지금부터는 남자 고등학교입니다. 남자 고등학교를 생각하는 친구들이라고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죠. 한성고등학교는 신촌하고 되게 가까이에 있어요. 남학생 수가 169명이고 과목별 표준 편차가 국어가 20.2, 22, 영어가 16.0, 16.5, 수학이 23.1, 27.5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표준 편차가 조금 다르죠. 그 다음에 졸업생 진로 현황도 대학 진학이 40.5%,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신촌하고 가깝다 보니까 신촌 이대하고 가까워서 학교 끝나고 나서 그쪽으로 많이 들려가지고 좀 논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학교 여기 됐다가 이동하시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경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것도 홍대 쪽 그 연남동 그쪽에 있는 학교죠. 그래서 남학생 이 229명 인원이 좀 돼요. 과목별 표준 편차가 국어가 18.4, 수학이 20.7, 영어가 19.6%예요. 표준 편차 이제 조금 보시면서 졸업생 진로 현황이 대학 진로가 38.4%, 취업을 한 학생들도 있고요. 기타 전문대 간 학생들도 104명이나 되네요. 전체 학생들 중에. 광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쪽 마포구 쪽에 있는 학교인데 남학생 수가 241명이에요. 그러니까 광성고는 특이하게 기숙사가 있어요. 그래서 30명 정도 기숙생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치열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숙사 다니는 학생들은 실은 수행평가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청을 할 때 조금 더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정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빠른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기숙사를 들어가려고 학생들이 많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기숙사 들어가는 건 성적이 돼야지 들어가는 거고 성적이 안 되면 학교 그 기숙사를 나와야 돼요. 과목별 표준 편차 2019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국어가 20.7, 24.8, 수학이 17.8, 20.6, 영어가 19.2, 21.3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살펴보시고요. 졸업생 진로 현황은 48.6%. 아무래도 이제 기숙사 부분들도 있고 이 광성고등학교가 생각보다 그래도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멀어도 남학생들을 이쪽으로 진학을 시키려고 부모님들이 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인창고등학교는 그 경기대 쪽 그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정로 쪽에 있어요. 그래서 좀 여기 가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통편이 그렇게 좀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뭐 독립문 쪽으로 가든 뭐 이쪽 그쪽 길이 항상 많이 막히는 데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인창고가 실은 1학년 학생 수가 224명 정도 되는데 224명 되는데 남학생 수도 224명, 국어 이제 과목별 표준 편차로 해서 살펴보시면 국어가 17.0, 수학이 19.9, 영어가 24.1 해가지고 인창고 같은 경우는 막상 이렇게 학교를 가보시면 학교가 작아요. 그래서 그거에서 많이 실망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중학교, 고등학교 또 아이들하고도 많이 또 옆에 이제 초등학교도 있고 막 이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려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대신에 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비교과 관련해서 그거를 해주시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생이 성적이 좀 등급이 좀 낮았는데 비교과 부분이 좋아서 학교를 중위권 대학을 간 경우들이 있어요. 졸업생 진로 현황도 대학교 진학이 41.2%인데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되게 친절하게 잘 해주시고요. 학교가 좀 작다는 거는 감안을 하세요. 근데 대신에 대학 진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 프라이드를 갖고 학생들이 전형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더라고요. 고등학교는 은평구에 위치한 학교고요. 1학년 총 학생 수가 남학생으로 된 학교고요. 297명이에요. 국어는 이게 표준 편차 보면 1자 빠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국어가 표준 편차가 7.7이고 2학기가 8.5였어요. 정말 애들이 쫄렸겠죠. 수학이 11.5, 2학기 땐 11.6, 영어가 11.8, 2학기 땐 9.2. 시험이 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대성고 다닌 학생들, 학부모님들도 항상 얘기하시는데 정말 실험 어렵다라고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그럼 학교를 얼마나 갔는지 볼까요? 대학 진학을 54% 했어요. 그 강북권에서 지금 서부 학교 군에 있는 50% 넘은 학교가 실은 현재로 봤을 때는 선정고등학교하고 대성고가 50%가 넘었어요. 대학 진학이. 지금 이건 2019년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실은 대성고 같은 경우는 재수 비율도 굉장히 높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충남고 남자 고등학교고요. 남학생 수가 380명. 1학년 총학생 수가 380명인데 상당히 인원수가 많죠. 과목별 표준 편차는 국어가 20.6, 수학이 17.8, 영어가 21.3 이렇게 되고 진로 현황이 38.3% 정도 돼요. 전문대학도 90명 정도 가고요. 생각보다 인원이 많기는 하는데요. 이것도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숭실고등학교는 구산동 쪽, 그 세전역 쪽에서 올라가는 그 꼭대기, 산 꼭대기 쪽에 있는 학교인데요. 남학생이 357명이에요. 여기도 인원이 꽤 많은 편이죠. 작년 같은 경우 숭실고등학교 의대 간 학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상위권에 간 학교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이제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 꼭 확인하시고요. 국어는 표준편차에서 국어는 18.6, 24.6, 수학은 23.2, 21.2, 22.7, 26.2 양호해요. 이 정도면 남고 같은 경우는. 대학 진학이 42.6%인데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 진학은 학교 학업 분위기인데 이게 선생님들이 신경은 많이 쓰시긴 하세요. 신경은 많이 쓰시긴 하는데 항상 일반고에서 유념 좀 조심하실 사항이 뭐냐면 비교과 영역 부분에 있어서 일반고가 생각보다 그 이렇게 쏠림 현상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열심히 하는 선생님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 학교의 비교과 또 그 동아리나 아니면 그 선생님이랑 같이 뭔가 활동을 하는 친구들은 비교과 영역이 좋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비교과 영역을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고민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이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부모님들은 일단 이 학교가 비교과 잘 돼 있으니까 비교과 잘 해주고 선생님들이 학업에도 신경을 써주신다고 하니까 잘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특히나 남고를 가는 아이들은 남학생들이 실은 말을 잘 안 해요. 물론 부모님하고 이야기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부모님하고 말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학교에서 도대체 생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나 남녀공학도 남녀공학이지만요. 부모님 남고 다니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그 부모님 그 모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 수가 없어요. 아이들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내용도 한계가 있고 뭐가 언제 진행되는지 그리고 학교에서 오픈되는 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오픈이 되면 좋을 텐데 그것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픈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학교 행사나 이런 거 언제 했어? 그럼 벌써 지나가고 학교 끝난 벌써 행사는 다 끝나버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 지나고 나서 속 터져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시길 때는 남자 고등학교 가는 친구들은 총회에 반드시 가셔서 학부모님들하고의 커뮤니티를 꼭 형성을 하시라는 거. 그거 없으면 아무 소식도 못 들으세요. 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매번 전화할 수도 없잖아요. 자, 그렇다는 거 감안하시고요. 여고 갑니다. 여고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여학생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도 공부 분위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남고보단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는 분위기 되지 않을까? 중학여고 같은 경우는 그 종로 쪽에 있는데 종로 쪽에 있는데요. 여학생 수가 183명이에요. 그래서 과목별 표준 편차 보시면 국어가 20.2, 21.4, 그 다음에 영어가 23.7, 26.1, 21. 수학이 21.4, 21.9 이렇게 돼 있어요. 양호하죠. 자, 이게 학교 간 퍼센티지 보면은 45.2%가 대학을 진학을 했어요. 전문대는 17.4% 정도 진학을 했고요. 나쁘지 않아요. 종로 쪽에 있는 학교고요. 부속 여고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경성고하고 그 근처에 있어요. 같이. 그래서 1학년 총학생 수가 236명인데 여고예요. 236명 여학생. 과목별 표준 편차는 국어가 15.3, 수학이 16.4, 영어가 17.0. 이게 좀 낮죠. 표준 편차가. 학교 간 거 그 퍼센티지 보면 대학 진학이 39%인데 이 대학 진학 39%에 대한 것도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상위권 대학을 얼마나 갔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표준 편차가 10에서 한 15 그 언저리로 있는 학교인데 퍼센티지가 약간 애매해요. 대학 진학 퍼센티지가 애매하다라고 그러면 전화를 꼭 해보셔야 돼요. 이 학교가 서울대, 뭐 연대, 고대, 뭐 다른 데 이렇게 학교 어떻게 몇 명이 갔는지 물어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서울여고는 여학생이 288명이에요. 여학생 굉장히 많은 학교고요. 과목별 표준 편차도 국어가 17.3%, 19.9, 수학이 17.9, 17.8, 영어가 19.7, 22.8. 공부 좀 시키는 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졸업생 진로 현황 보니까 35.5%예요. 국외 진학이 2명 있고 전문대 가는 학생들도 좀 있고요. 기타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 여학생들은 재수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남학생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학교 가보면 재수학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여학생들 분명히 많아요. 많기는 하는데 그게 일반고에서 그렇게 온다기보다는 특목고나 자사고 쪽에서 이렇게 오는 여학생들이 많은 거거든요. 제1여고는 아시는 것처럼 저 역촌 옷걸이, 역촌동 그쪽에 있는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고요. 1학년 총학생 수가 308명. 작년부터 이 학교가 작년 그 과학중점 학교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일반고하고 똑같이 선종고등학교처럼 과학중점 학교가 같이 운영이 돼요. 제1여고도 시험은 좀 어렵다라고 주변 평가가 있기는 하는데 학교를 잘 보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작년에 예일여고도 그 전년도 해도 그렇고 매년 보면은 의대를 보내요. 계속 의대를 보내는 그런 학교고요. 과목별 표준 편차는 국어가 13.9, 16.6. 표준 편차 되게 낮죠. 여태까지 보셨던 거에서 아마
대성 고등학교 빼놓고는 예일여고가 제일 낮을 것 같아요. 수학이 13.6, 15.3, 영어가 17.1, 17.2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학 보내는 대학 진학이 59.4%예요. 지금 서부 학교군에서 50% 넘게 선정고등학교, 예일여고, 그 다음에 대성고등학교 이 세 학교였어요. 그래서 학교가 이렇다는 건 일단 공부 분위기가 된다라는 걸 판단하시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세한 거는 학교에 문의하셔서 알아보시고요. 동명여고는 여학생 수가 324명이에요. 여기는 여학생 수가 되게 많거든요. 과목별 표준 편차 보시면 국어가 16.4, 2학기가 20.2, 수학이 14.6, 16.2, 영어가 18.5, 20.7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셨을 때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의대를 가고 싶은데 이 학교를 갔을 때 의대 갈 수 있을까? 근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의대를 가는 학교가 계속적으로 의대를 보낸 경험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의대를 갈 확률이 높기는 한데요. 수시로 그러지 않은 학교인 경우는 좀 어렵기도 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대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학교 선배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했는지를 확인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쳐보면 다 나와요. 입학사정관이 서류 딱 보면서. 그러면 학생들이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지방에 있는 외고인데 이름 없는 외고인데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 있는 아랍어 고등학교인데 특정한 어느 학교는 에서 그 학교 학생들이 되게 잘 뽑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그 과 선생 교수님들이 보았을 때 선배들이 와서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 과에서 왔을 때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다른 데보다도 그런 거에 대한 메리트를 좀 가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위권 대학을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학교 선배들이 어느 학교를 가 있고 어느 과를 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졸업생 진로 현황을 보시면 대학 진학을 39.4% 이렇게 했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선일여고 같은 경우는 여학생 수가 여자 고등학교죠. 저 부산동 쪽에 있고 259명이고 여학생 수가 259명. 과목별 표준 편차는 국어가 16.4%, 수학이 23.3%, 영어가 21.7% 나오고 있어요. 양호한데요. 졸업생 진로 현황을 보시면 대학 진학이 38.4%라고 생각이 돼요. 학교는 되게 괜찮아요. 제가 이거 여기도 학교 가봤을 때 여학생들이 이 학교에 대해서 선호하는 건 나쁘지는 않거든요. 자, 이렇다라는 거 보시고 오늘은 서부 학교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더 자세한 사항은 하인포 들어가서 내용 확인해 보시고요. 이전 영상들도 보시면서 표준편차에 대한 내용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육청이나 아니면 학교 자체에 전화하셔가지고 꼭 문의하시고 더 학교에 대한 어떤 비하인드 내용이나 세부적인 내용 알고 싶다고 하시면 그 학교 주변에 있는 학원들을 방문하셔서 상담해 보시는 거 잊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